이제 장미가 살살 지는 단계고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수국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국 삽목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잘한 것도 있고, 이건 순으로 다 했을 거예요. 나비 수국도 있습니다. 자잘한데 꽃이 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백발백중입니다. 수국은 장미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하루에가 금방 다 갔습니다. 그래 저녁 됐고요. 자, 이제 수국 삽목을 하는데 수국은 잘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장미하고는 또 다르게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흙 지난해 썼던 거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화분 하나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10cm 화분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이 플라스틱 그 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구멍 내실 때 이거 칼로 하면 또 다치니까 쉽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하단을요 가위로다 옆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옆으로요. 이렇게 예. 길게 구멍이 났죠. 네 군데 정도 하시면 물빠짐도 좋고요. 그리고 흙도 안 셉니다. 네, 그리고 전부 다 이런 걸로 하실 경우에는 암막으로 이렇게 가려 놓으시면 좋고, 종이나 뭐 한 장 덧대 가지고 하나 정도만 투명한 채로 두시면 발견되는 게 보이니까 흙미도 그 도돌 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물을 한번 충분히 줘서요 스며 내려가게 해 놓습니다. 말라 있던 흙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삽목을 할 때 항상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비료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코코피트 가지고 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코코피트, 피트모스, 그 다음에 포라이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그 배합토, 상토 팔고 있습니다. 그런 상토도 괜찮습니다. 상토는 약간 비분이 들어가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삽목에는 크게 아주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사토라든가 모래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비료기가 없으면 되니까 그런 거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난해 삽목을 해가지고 발근된 거를 가지고 다시 하는데요. 이 수국은 이제 그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수백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수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꽃이 알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그 전지를 해줘야지 꽃눈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녹지 삽목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온 신초를 가지고 하는 거를 녹지 삽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숙지 삽목은 이른 봄에 하는 거니까 지난해 나온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숙지 삽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 삽목이니까 이게 올해 이제 그 나온 신초고, 그 다음에 꽃을 보게 하려면 두세 마디 남겨놓고, 지난해 거에서 두세 마디 남겨놓고 전지를 해주면은 여기서 새순이 나오면서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꽃이 많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세 마디 남기고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지난해 장마 때 주로 했었는데, 장마 때 같으면은 이 잎도 그대로 해서 꼽았어요. 꼽았는데 지금은 아직 장마 때가 아니니까 잎을 제거를 해줍니다. 잎을 제거를 해주고, 수분 증산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위에 잎도 경우에 따라서는 쳐내는 경우도 있어요. 쳐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습도 조절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쳐내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것만 그렇고 다음 거서부터는 잎 있는 그대로 합니다. 저는 습도 조절을 잘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른 거를 전지가이 같은 거 아주 예리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걸로 잘라 주시면은 균이 없으니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자른 거를 예리한 칼로 다시 한번 잘라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매끈하죠. 매끈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 잎자루가 있으면 잎자루 부근에서 캘러스 형성 물질, 상처 유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처도 빨리 상처도 아물게 하고, 아물면서 또 캘러스 물질이니까 이 부근에서 발근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발근 물질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잎자루의 하단 부분을 커팅을 해줍니다. 이런 중간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잎자루의 바로 아랫부분.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걸로 수국 삽목은 끝입니다. 그래서 흙에 비료기가 없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습 조절하고 습도 조절만 하면 20일서부터는 발근이 돼요. 20일서부터는 한 달이면 충분히 이게 발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꽂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흙도 이거 재생했던 흙을 쓰고 있어요. 새 흙이 아니고, 그 정도로 수국이 잘 됩니다. 자, 젓가락 같은 걸로 가운데 구멍 내시고요. 여러분들 마사토 같은 거 하면 돌도 있고 뭐 모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스크래치 생기고, 그 다음에 상처 유합에 되기 전에 또 뭐 곰팡이라든가 부패균 때문에 금방 썩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눌러주시고 나중에 물 한 번 더 주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살균제 처리를 했는데, 마지막에요. 저는 이거 살균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맹물로 관주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수국은 이게 여러분이 하던 제가 하던 습도 유지만 제대로 시켜주면 100% 발근입니다. 100%. 자,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국하고 꽃이 똑같죠? 불두화를 하겠습니다. 불두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디가 기르니까 그대로 꼽는 게 아니고 마디 아래쪽을 커팅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마디 내지 세 마디, 이게 마디가 기르니까 저는 두 마디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잎이 방해가 되면 커팅을 해도 되고, 잎이 방해가 안 되면은 그냥 꼽아도 됩니다. 대신에 그냥 꼽았을 때는 이렇게 모듬어 가지고 꼽아 주시면 되는데, 습도 유지를 잘 시켜 줘야죠. 그래서 장마 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가장 좋습니다. 장마 때 공기 중에 습도가 90에서 95% 되니까 이 잎이 여러 개 달려 있어도 수분 증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정에서도 광합성을 일반적으로 하면서 영양분을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니까 그만큼 캘러스 형성이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습도 조절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단에 잎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국이 꽃이 왔는데요. 지난해 제가 같이 삽목을 했던 건데, 이 하단 보시면 여기가 삽수입니다. 삽수에서 이제 신초가 나온 거예요. 신초가. 네, 그러니까 두세 마디 남기고 끊어주면 여기서 이제 다시 신초가 나와서 꽃눈을 형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삽목을 하겠습니다. 네,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매끄럽게 대각선으로 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마디나 세 마디. 보통 전에는 30cm 정도 했었는데요, 옛날 분들은. 근데 요즘은 기술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뭐 15cm 경우에 따라서는 이한 마디만 가지고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삽수가 부족이 될 경우에. 그래서 하나, 둘, 셋. 저세 마디 한번 해볼까요? 세 마디. 그 다음에 아래 잎이 방해가 될 때는 따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따내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깊게 묻으면, 이 정도까지 묻어주면 땅속에 가서 있으니까 수분 증산이 없죠. 그래서 깊게 묻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2cm, 3cm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3cm 정도 묻어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잎도 큰 것들은 이렇게 잘라내죠. 잘라내는데 저는 여기에 비닐 터널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이시나요? 젓가락 같은 걸로 구멍을 내신 다음에 넣고요. 넣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요런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꽃이 없는 게 있습니다. 꽃이 없는 거는 정화를 안 따줘도 되니까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 정도로 수국은 잘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 됐고요. 관조를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서 마치는데요. 관조를 충분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비닐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닐을 한장 덮어 놓으시든가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보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습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서부터는 발근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했습니다. 수국 삽목 너무 간단하죠? 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